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날씨가 추운데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이지만 대한민국이나 되니까 가능한 이런 옷차림. 사실 북한에서 같으면은 이제 보일러라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일반 주민들에게. 저는 이제 개성에 있을 때도 그 겨울이 굉장히 추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이제 생각해도 막 너무 오싹오싹한데, 그래도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추운 겨울에도 추우면 추울 수 있다, 또 더우면 더울 수 있다, 이걸 말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이런 것까지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나라,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나라에 와서 보니까 지금 이 시각에 우리 아버지 엄마는 저 추운 데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자기 스타일도 막 변신을 하는 게 그냥 무지이지 않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은 무지이다. 제가 좀 오늘 스타일에 좀 신경을 쓰긴 썼는데 좀 봐줄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을 알려드릴 건데, 셀프 제작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셀프든 넬프든 이러고 저러고, 모든 걸다 이제 좀 자유롭게, 그것도 내 마음이니까, 보고픈 놈은 보고, 보기 싫은 놈은 안 보면 되니까, 아, 뭐 봐도 악플 달아도 되니까,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워낙에 표현의 자유, 자기 자신만의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라, 민주주의는 곧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죠. 자, 그런데, 북한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주제. 가슴에 대해서, 좀 그러긴 한데요. 네, 북한에서는요, 여성들이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어요? 북한에서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S라인. 예, 네, 그 S라인을 많이 말을 하는데, 북한에선 여자들이 가슴이 이렇게 나와 있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옆에서 한번 제 스타일을 좀 잠깐 볼까요? 자, 살짝 이만하더라도 뭐, 예. 네.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래도 그렇게 안 하고 다니죠. 우아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아주 막좀 그렇게 스타일을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요, 여자들이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네, 요즘 보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다 이렇게 빵빵하게 S라인을 만들고 정말 그 라인을 살려서 얼마나 예쁘게 뭐 아주 무슨 별게 많더라고요, 성형도. 물론 북한에 가슴 성형 수술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 가슴을 좀 크게 이렇게 확장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놓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의 이제 브라자와 북한의 브라자와 대한민국의 브라자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북한에선 거의 이제 천으로, 면천이나 데크론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걸로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만든 걸 많이 이제 다녔죠. 착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촌 언니가 그런 걸 가져왔어요. 아주 아주 예쁜 브라를 가져왔어요. 사실 그런 것만 하고 다녔다는 건 아니고요, 북한에서도 90년대, 2000년대를 비롯해가지고 중국에서 막 이제 그런 게 들어왔어요. 레스로 만든 아주 예쁜. 왜 속옷은 우리 다 예뻐야 되지 않습니까? 최고로 예쁜 거. 근데 북한은 여력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 기억에 저는 그런 걸, 처음에 그런 걸한 기억은 나는데, 후에는 이제 조금 철이 들면서부터는 그런 걸 당연히 안 하죠. 예. 사서만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거를 처음에 쓰다가, 근데 그것도 이렇게 빵빵하게 나와 있는 걸 절대 못 씁니다. 그거는 어떤 때 쓰냐, 놀긴 노는데, 놀새들이 그 재미있게 놀 때, 요럴 때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촌 언니가 가지고 온그 브라를 보니까 중국 거하고 비교도 안될 만큼 때깔이 아주 예쁘더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봉제 기술이 완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중국 거하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완전 다른데 이렇게 꼭 눌러도 들어가지도 않고. 예.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자가 강간을 당해도 창피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자가 살랑살랑 꼬리를 쳤기 때문에 남자가 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좀 동참은 못하고요. 여자가 뭐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 아름다워야 되고요. 무조건 여자는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부터 99번째까지 그냥 이뻐야 돼요. 그래서 성형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자, 여자의 아름다움이 죄인가요? 그건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뭐냐면 그 기회는 어차피 다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기회라던가 그런 만남이라던가 교류라던가 아니면 내가 나에게 예고 없이 불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운명짬에 끼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안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하고 이제 강간을 당한다거나 막 이래도 저거 봐, 저 꼬라지니까 그렇지. 치마가 저게 뭐니?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희 동네에는요, 좀 웃긴 게 뭐냐면, 개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이 총 몇 명을 강간을 했냐면 600명 정도를 강간을 했다. 강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을 사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도 그때 이제, 그때는 다 철이 들었을 때고, 이제 중학교 6학년 졸업할 임박이었는데, 그때가 약간 2006년도였죠. 2006년도 경이었는데, 그때 아주 기억이 너무 새록새록 나는 게 뭐였냐면, 강간범이래요, 강간범. 예, 그래서 강간을 했는데 왜 그러냐. 근데 이제 죄수복을 입고 나서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 아무튼 남자가 그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러니까 그럴만 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같으면 이게 아예 없어요. 아름다움? 그냥 살짝 봉끈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체육 경기 같은 거 나가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나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꽉 조이지 않게 막 이렇게 털럭털럭 거리잖아. 막. 근데 특별히 사이즈가 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게 저도 그때 당시는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질 않았어요. 예. 한국에 오니까 지금 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생겨서 저렇게 하면 정말 아름답구나. 저렇게 변신을 해볼 필요도 있겠구나. 이런 걸 느껴봤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저는 이제 스타일을 굉장히 강렬하게 추구는 하지만 제 조건이 그렇게 안 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옷을 입어보고 스타일 바꾸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거는 뭐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게 되면 그냥 애들도 그렇게 꾸며놔야 속이 시원하고, 물론 내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꾸며놔야 시원한 거예요, 속이. 예. 그래서 애들도 그렇고, 이제 나갈 때만큼은 좀 깔끔하게. 근데 저희 딸이 완전히, 제 성격을 좀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 꼬맹이가, 27개월짜리가 막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스타일을 꾸미는데 완전 장난이 아니에요. 지가 막아지게 깔맞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렇게 창피했던 이런 문제. 근데 대한민국에 왔는데 완전 자랑거리. 자랑이라고 할만하죠, 뭐. 예, 남자들은 원래 좀 더 이렇게 스타일이 다 이제 완벽하게 구비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지 않나요? 저는 뭐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가슴도 크고 얼굴은 요만해야 되고. 근데 저는 다 작아요. 죄송합니다. 저하고 또 왜 나하고 또 나 내가 왜 나하고 비교를 하냐고 북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못 살겠네. 자, 아무튼 자 말란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를 굳이 표현을 한다면 콩나물. 이렇게 얼굴은 이만한, 얼굴이 이만한데 이렇게도 작아졌어요. 네.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과 북은요, 언어도 같고 사람들의 성향도요,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뒷소리를 할 때는 속도 시원해하는 이런 성향이라든가 이게 살짝은 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미를 추구한다거나
사상적이라든가 교육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한민국과 완전 상반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좀 다르다. 요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와서 아 내 맘대로 내 스타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제가 말끝마다 말하지만 말끝마다 이러한 행복, 자유, 민주주의 역시 거저 주어지지 않았음을 저는 늘 뼈저리게 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보의 일선에서 항상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이었습니다.